인사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와봐.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 여기 이제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암컷입니다. 아까 갈색 계열이 제일 이제 6마리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해야지. 자, 이렇게 지금 발에 무늬가 있고요. 수컷입니다. 그리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 이것도 수컷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타자입니다. 또 수컷이네요. 벌써. 자, 총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보통 힘든 일은 아니다마는 뭐 일단은 다 접종을 다 시켰습니다. 모기 봐라. 제가 이제 의성 군청이랑 지금 뭐 블로그를 해서 일단 제가 일단은 입양을 한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담당과에서 얘기를 하기를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하다가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 참 그게 조금 안타까운 이제 현실인데 저도 이해를 하긴 하지만은 빨리 저도 지금 있는 동안은 다른 분양자들을 빨리 이제 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수소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에서 제가 작년에 그때 3개월 덜된 친구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블랙탄 계열인데 믹스견입니다. 이게 이름은 연탄인데 저도 요즘 친구랑 좀 놀아줄 시간이 좀 많이 좀 부족해요. 원래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저도 있고 제가 또집 뒤에 또 다른 또 골드 리트리버랑 그리고 블랙탄 믹스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 정도 있는데 제가 또 키우기가 좀 솔직히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 다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좀 너무 먼 데는 저도 솔직히 뭐 분양을 다 이렇게 시켜드리긴 쉽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까운 곳에서 접선을 해서 이렇게 좋은 강아지들을 분양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연락을 드리거나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